나쁜 인간들은 아니었군요. 여마는 우리의 적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보다 당신들 정령 일족은 오랜 옛날부터 요마와는 적대 관계라고 들은 적이 있어. 만약 괜찮다면 우리들의 싸움을 도와주지 않을래? 알았어. 산을 지켜준 답례로 우리들도 도와줄게. 인간과 여행하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불안하지만 어쨌든 잘 부탁해. 아, 그냥 그 상태에서 대기라면은 MP랑 HP가 차는군요. 오, 감사합니다. 좋은 팁. 자, 요렇게 2호. 자, 푸슈케. 뭐야, 테티스? 자, 뭐 아무튼 요렇게. 자, 마술사를 한 마리 찾아왔네요. 자, 동료 넣고. 자, 라이트 플레이 필요 없고. 자, 와나비는 레벨 5. 자, 엘리자베스 레벨 5. 자, 요렇게. 자, 새로운 동료들이 많이 들어온, 뭐, 그런 상태죠. 18, 16, 되게 높네. 보자. 2호지? 18, 16, 18. 요렇게, 탐구심이 굉장히 높네요. 얘네 셋 다. 자, 그럼 얘네 셋을 이제, 뭘로 보낼까? 보물찾기로 보낼까? 인재발굴로 보낼까? 훈련 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얘는 이제 보물찾기나 인재 발굴 용도로 쓰면 될것 같아요. 자, 보물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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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애가 누구였죠? 히스로우 얘지? 자, 요 녀석은 찾기가 13이니까. 자, 얘는 인재로 할게요, 인재. 아, 인재는 역혜로. 역혜. 자,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물찾기가 너무 많은데? 자, 조금 조절을 하자. 자, 16짜리 인재로. 자, 이렇게 하면 보물찾기 2, 인재 발굴 4. 자, 한 마리만 보물찾기로 돌릴게요. 자, 요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요렇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무기가 있나 볼게요. 자, 윙소드 그대로인 상태. 윙플레잉 있고. 자, 동활. 정령활. 자, 새로운 활이 나왔네요. 자, 아니스에게 활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건 딱히 없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방어구 봅시다. 자, 동호구. 자, 방어구는 일단 그대로. 악세사리. 탐구일지, 칼라 글로브. 자, 뭐, 요 상태로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수영복 패션? 아, 그런 게 있을까요? 과연? 자, 잠깐만요. 자, 캐릭터, 아네스. 자, 정령활 장착했지? 오케이. 자, 아네스는 뭔가 약한데도, 제일 처음 캐릭터라서, 버리기가 뭔가 아쉽단 말이지. 미스터 하룩 선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자, 요 상태로 이제 다음 시나리오로 가보겠습니다. 야, 많아졌죠? 자, 나자르 계곡을 빠져나온 레니스 일행은 무사히 수도 리그리아로 귀환했다. 그러나, 그들의 강행군보다 적들의 침략이 빨랐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이미 전쟁터가 된 수도였다. 꽤 늦는군, 레니스. 슬슬 돌아올 때가 됐는데. 대장! 카트라이트 대장! 네, 대기 명령 안 하고 천종률 누르면,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그렇군요. 마침내 바람군이 이곳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전원 전투 준비! 녀석들을 절대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 마라! 니놈들에게 수도를 내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사망. 지그셀! 제길, 더 이상 설치게 두지 않겠다! 자, 요 상황에서 요렇게 주인공 일행이 도착했고요. 바람군 녀석들 이미 공격을 시작했군. 자, 우리도 나가서 싸우자. 자, 스테이지 7, 수도 공방. 자, 요렇게 7번째 스테이지가 시작이 됐죠.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 한 방씩 부탁드려요.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한 방씩. 자, 아무튼 앞으로 한 번, 한 칸씩 나가봅시다. 자, 닿나? 자, 한 마리 닿네. 이거 만화 몇 들지? 8 되는구나. 총 만화 44니까 자, 한 방 날리고. 잠깐, 위로도 쏠 수 있구나. 아. 네, 욕설이요? 아, 저 채팅 매크로 때문에. 아, 저도 현실에서는 욕해요, 근데. 저도 현실에서는 그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더 막 밥 먹듯이 안 하고, 진짜 열받을 때나 뭐 그럴 때만 할 뿐이지. 오리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파이어 엠블렘. 네, 그것도 재밌죠. 자, 일단 대기. 자, 일단 선 종료. 자, 보자. 일단 요 녀석들은 약하니까 반격. 독사 이빨님 어서 대왕했습니다. 밥 먹듯이 하면 부장님. 자, 그 다음에 자, 궁수죠, 방어. 네, 어서오세요, 오리온님. 아, 근데 예전에 방송하면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끼리도 20살 한 20대 후반 그 정도쯤 되면은 뭔가 자연적으로 다들 안 하게 돼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죠. 막 사회생활하고 막 상사한테 치이고 막 참는 법 배우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 뭐랄까, 제가 방송할 때 여러 번 하는 말인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욕을 막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는 그 인간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사람이죠. 아, 아니 말을 할 한 타이밍에 딱 세리님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뭔가 애매하게 됐네. 아, 맞아. 지역에 따른 것도 좀 있죠. 네, 아무래도 좀 지역차도 있죠. 자, 이쪽으로 와서 자, 빙과 연화를 자, 안 닿네. 한 칸만 더. 자, 여기서 자, 이쪽으로 자, 가서 여기다가 자, 빙과 연화를 빙과 인화인가 연화인가 모르겠네. 글씨가 애매해가지고. 암튼 뭔가 그 사회생활을 얼마나 참으면서 하냐 뭐 이런 거의 차이겠죠, 아무래도? 막 진짜 막 편하고 그냥 막 놀면서 일하고 그런 데일수록 좀 아무래도 성숙하기가 좀 늦으니까. 자, 뭔가 새로운 스킬을 하나 더 생겼네요. 배웠네요. 자, 일단 여기서 레니스로 자, 궁수 잡고 자, 이렇게 궁수들을 하나씩 잡아주고요. 자, 우리 함도 자, 돌아가서 궁수 때리고. 아, 근데 아무리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런 상황이라도 진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참는 법을 아는데, 그걸 못 참고 막 욕하고 막 짜증내고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은 그 뭐랄까, 정신적으로 좀 많이 미성숙한 그런 사람이죠. 자, 이렇게 공수 잡고요. 아, 주인공 OP. 아, 그렇죠. 네, 요 게임은 주인공이 원래 사기인 것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제가 초반에 주인공의 스탯을 조금 사기적으로 올려가지고 그것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일단 빠져서 자, 공수를 일단 마무리하고 한 마리. 자, 좋아요. 자, 일단 위쪽이 조금 걱정인데 너무 숫자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좀 위급해 보이는 게 자, 우리 다리안이 HP가 많이 없는 상태라서 자, 오네스트로 내려와서 자, 힐. 자, 다리안에게 익스플로저님 리하이어.
네, 아네스가 그래도 진짜 초반에 비하면은 많이 강해졌죠, 이 정도면. 아, 김동현 씨를. 아, TV에서. 아, 난 또 실제로 봤다고. 아, TV로. 어, 아, 잠깐만. 다리 아닌데 내가 방금 왜 눌렀지? 아, 이런. 방어했어야 되는데. 자, 방어. 아, 실제로 봤다는 말 맞구나. 피트니스 등록하러 갔다가. 어. 어, 아, 아, 아이씨. 아, 나 저장했나? 자, 제가 저장을 했나 모르겠는데, 아. 아, 나, 씨. 아까 힐러로 반격을 하는 실수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다리안이 죽어버렸죠? 힐러는 뭔가 이 게임에서 좀 귀한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좀 살려주려고 하는데, 아, 이거 로드 합시다. 아, 쎄 보이는데 귀여워. 아, 귀엽다고요? 아, 그래요? 3275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그 뭐랄까, 아군도 그렇고 적군도 그렇고, 그 뭐랄까, 아군의 일반 병사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 자, 일단 스테이지 7이죠 여기가. 자, 캠프에 저장해놨고. 설마 전투 시작하고 저장을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겠지? 자, 3번. 자, 4번. 1. 자, 나 저장 안 했나 보다. 아, 망했네. 자,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캠프에서밖에 안 했네. 아, 어참 진짜. 그렇다고 힐러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자, 아, 로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자, 로드 합시다. 아, 이거 그래도 정비는 한 상태에서 저장한 거겠죠? 자, 아이템 정비도 안 한 상태에서 된 거면은, 자, 일단 정령화를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은 아이템은 정비를 한 상태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아네스 같은 애들을 그 다른 클래스로 바꿔줄 수 없나? 그러고 보니까 멘트도 있네. 이렇게 나파이어스들은 좋겠어. 나도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못 바꾸네요. 이런 게 있었구나. 리카르도. 생각보단 사람들을 잘 따르지. 자, 적을 다른 솜씨 익숙해 보이지 않아? 아, 여자는 못 바꿔요? 아. 오네스트. 오네스트도 못 바꾸네, 일단. 그래, 이게 부족해서 그러나? 자, 아무튼, 요렇게 뭔가 각자의 멘트가 하나씩 있네요. 자, 출격합시다. 자, 일단, 이거 보물찾기 다 잘 돼 있고. 네, 저장을 생활화 했어야 되는데, 아. 네, 나파이어스가 지형 무시 이동합니다. 아무래도 날개 달린 캐릭터라서, 뭐, 예를 들면은, 그, 파텍의, 그, 에레시아인들, 아니면은, 그, 파렌 스토리의, 날개 달린 애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죠. 네, 주인공이라 못 바꾸고 동료 찾기로 얻은 애들만 가능. 아. 그렇군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빠르게 가봅시다. 아, 진짜 세이브로 생활합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잠깐만. 레니스를 요번엔 위로 보낼까? 자, 그냥 가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자, 여기 말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마법. 자, 요거를 이쯤에. 아, 천사의 제국. 네, 또다시 세이브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네요. 아무래도 근데 턴제 게임은 뭔가 자연히 세이브를 소홀히 하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뭐 액션 RPG 같은 경우는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막 세이브를 진짜 포인트 같은 게 있는 게임은 막 포인트 나올 때마다 항상 하고 막 그러는데, 턴제는 뭔가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아, 파이어 엠블렘은 아무래도 게임 자체의 난이도가 너무 좀 긁다 보니까, 그건 솔직히 나중에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솔직히 잘할 자신은 없네요. 오리온 상어밤님 어서세요. 자, 일단은 방어. 아, 그래요? 아무래도 요런 것도 취향 차이겠죠? 자, 요렇게 한 방어. 자, 방어. 뭔가 꼼꼼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실수 안 하시겠죠? 아, 캐릭 하나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몰빵하는 거를 잘 안 좋아해가지고 막 진짜 쓸데없는 캐릭들, 버려야 되는 캐릭들도 막 이것저것 키워주는 걸 좋아해서 그러다 보면은 뭔가 전체적인 전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그 뭐랄까 이런 게임 할 때 버릴 애들은 버리고 진짜 키워줘야 될 애들만 키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적군에도 힐러가 있죠. 아, 드캐 시리즈. 아, 그러시군요.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할게요. 고민리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요 게임의 주인공은 진짜 키우고 싶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지가 막 잘 크더라고요. 자, 내려와서 함으로 공격. 유성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함 레벨업. 자, 레니스로 공수 잡고. 자, 일단 아까랑 같은 같은 전략으로 나가봅시다. 자, 여기서 빙과 인화. 자, 보자. 여기가 더 나으려나? 자, 여기다가 일단 공수를 잡는 게 더 나으려나? 자, 이렇게 팍팍 잡아주고요. 야, 진짜 근데 그 막 구린 법사 이름 뭐였지? 아무튼 그 녀석 있다가 이렇게 리카르도 들어오니까 정말 살만한다. 자, 제동이란 스킬을 익혔죠. 제동, 김제동인가? 자, 아무튼 보자. 일단 케메이가 지금 HP가 많이 달아있는 상태인데. 자, 올라가서 때리고. 그러고 보니까 김제동 씨 요즘 TV에서 많이 못 본 것 같네. 자, 올라가서. 자, 우리 케메이에게 힐. 아, 예상하셨군요. 역시 제방 올드 멤버. 네, 싸우는 게 창세전 2랑 비슷한 방식인 듯. 아, 아무래도 요런 식의 턴제 게임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네, 아, 힐링 캠프. 아, 그렇군요. 알다시피 제가 TV를 안 보기 때문에 그 뭐랄까 그 저 같은 경우는 막 뉴스, 그 연예계 뉴스라던가 뭐 아무튼 인터넷 기사 요런 걸 주로 보기 때문에 요런 데서 그 프로에 대한 정보를 얻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한 기사 같은 거는 최근에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보자. 자, 일단 애들이 아까랑 다르게 요번에는 HP가 거의 다 차있죠? 자, 내려와서. 자, 치유의 속삭임을. 자, 함에게. 아, 이래야죠, 일. 자, 요 상태에서 턴을 넘깁시다. 아, 무리를 일으키면 나올 텐데. 아, 근데, 그, 요즘 뭔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요즘 뭔가, 진짜 뭔가를 막으려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쓸데없는 기사 막 엄청나게 내보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원빈 어느 식당에서 밥 먹다 뭐 요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요즘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요즘은. 아, 정치색을 많이 띄어서. 자, 보자. 다리안을 공격하네요. 자, 방어 일단. 자, 누구지? 오네스트. 자, 일단 요 녀석들이 힐러를 최우선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네스트 다시 한번 방어.
자, 오네스트가 계속 얻어맞고 있네요, 일단. 이래서 뻥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파워10325님 어서오세요. 아, 성과제. 자, 요렇게 일단 턴이 왔죠. 자, 저장을 생활합시다. 아까처럼 낭패당하지 말고. 자, 여기서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일단 저 위쪽에 있는 궁수들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마법. 자, 그러고 보니까 제동매였지? 이게 뭐지? 이것도 범인가? 뭐야? 이거 아군한테 써주는 거네? 자, 일단 공격합시다. 자, 여기 안 좋고. 자, 이쯤에 써서 일단 적의 궁수들을 빠르게 자, 제거해주고요. 아, 치어링이구나, 제동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한세치오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이려나? 네, 같은 회사예요. 컴파일이라는 회사고, 그 한세치오전, 환세이담, 그 다음에 뭐 뿌요뿌요 뭐 요런 식의 게임들을 많이 만든 그런 회사죠. 네, 그 제동이었네요. 자, 보자. 일단 법사 한 마리 있고 궁수. 자, 다리아나 HP가 9 남았고. 자, 일단 궁수. 자, 옥타비아 때리고. 군대에서. 야, 군대를 뭔가 그 싸시방 막 그런 데서 하신 건가? 아니면은 그 행정반 행정 쪽 컴퓨터에 깔아서 하신 건가? 자, 보자. 일단 법사를 최우선으로 잡아야 되니까. 자, 가서 레니스로 법사 잡고. 3275님 리아이어. 친구하면. 아, 그래요? 저희 부대는 컴퓨터가 아예 행정반밖에 없었어요. 아, 행정반. 자, 그 다음에. 자, 위쪽에 있는 궁수들을 어떻게든 좀 잡아주고 싶은데. 자, 캐릭터가 많이 모자르다. 자, 9명 데려올 걸 그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 일단 한 마리 잡고요. 자, 시뷰러라는 녀석을 잡고요. 이름이 뭔가 욕 같네요. 자, 올라가서. 자, 안다코. 자, 한 이쯤 가서. 자, 12. 좋아. 자, 일단 위쪽에 있는 궁수들은 다 제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힐러들이 굉장히 많이 얻어맞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힐러들의 HP를 자기 스스로 자 힐을 하고. 3275님 리하이어. 그러게요. 아네스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아주 잘 크고 있죠. 아, 참 다행이에요. 자, 요 상태로 턴을 넘어갑시다. 자, 일단 역시나 이렇게 힐러들을 우선시 공격을 하죠. 보자, 그 다음에 방어. 자, 웬일로 함이 회피를 한대. 자, 방어. 아, 버퍼 걸려요. 그 혹시 3275님 제외하고 다른 분들 중에 버퍼 걸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익스플로저님은 뭐 항상 그렇고. 두 분 제외하고 혹시 있나요? 뭐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제가 그 리방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말씀 바로바로 해주세요. 아,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뭐야? 위쪽에는 그 성을 지킨 병사들이랑 적군이 싸우고 있는 거구나. 괜찮아요, 뭐. 자, 보자. 벨쿠르, 레벨 8짜리. 자, 일단 우리 레니스는 혼자서도 잘 하니까. 자, 레니스를 혼자서 이렇게 적진에 보내고. 아, 핸드폰으로요. 아, 네, 천천히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네, 제가 시청자를 따질 때는 뭐랄까 데뷔 신청한다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러고 아니면 뭐 많아야 좋을 것 같은 그런 게임 뭐 예를 들면은 뭐 추리 게임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찌끄러 게임 중에 공포 게임 중에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이라던가 뭐 시청자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만 따지고 그 제외하고는 뭐 딱히 안 따져서 괜찮아요. 자 보자. 오네스트 자 리카르도 다리안 자 일단 힐러들은 아직 멀쩡한 상태고요. 자 케메이로 자 적군의 법사 마무리하고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봐주시는 게 저로선 감사하죠. 아유 무슨 말씀을. 자 일단 오네스트 HP가 많으니까 자 다리안 냅두고 리카르도 자 우리 오네스트를 위쪽으로 빼고 자 여기서 마법 자 힐 자 그 다음에 리카르도 그러고 보니까 리카르도의 마법을 그 범위를 자기도 포함되게 써버리면은 자기도 왔나? 자 일단 리카르도로 마법 자 요거를 한 자 자 잠깐만 자 일단 자리를 조금 바꾸고 아 자기도 맞아요. 아 그렇구나. 진짜 답 없는 그런 스킬이네. 자 이렇게 마법 한 방 날려주고요. 자 풀피었네 한 마린. 자 한 마리 잡았고 무적 용가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어슨 23이 나왔죠. 일단 빠져서 자 이제 뭔가 좀 슬슬 그래도 주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자 1 나왔네. 오 아네스 많이 쓰졌다. 오 아네스 진짜 많이 쓰졌네. 자 다리안으로 마무리 좋아요. 매화 작곡님 어서오세요. 자 다리안 레벨업. 자 이제 적군이 거의 다 끝이 나가죠. 자 카트라이트가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자 최대한 경험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위쪽을 진출해봅시다. 아 그래요? 자 반격. 뭔가 아무래도 아프리카가 좀 최적화가 안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외평으로 시청할 때는 엄청나게 끊기는데 그 설치형으로 볼 때는 안 끊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회선에 맞는 그런 게 있나봐요. 아 요거는 지금 그 VMware라고 가상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하고 있어요. 오발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누구지? 자 죽진 않겠지? 아이씨 아 나 진짜 자 그나마 세이브를 좀 해서 다행이지. 아 자 이 전전턴에 세이브해놨네 내가? 자 일단 보자. 자 이거죠 스테이지 7 잠깐만 혹시 다른거 있나 볼게요. 자 요거 7이네 자 1번이랑 2번 중에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자 4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도 아니고 자 일단 2번 불러볼게요. 자 이게 어디지? 자 2번을 일단 시작했을 때네요 거의. 그 다음에 자 1번을 로드해보겠습니다. 맛좋은 양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다지 별 차이가 없네. 자 일단은 오늘의 데빌포스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